메리디언과 같은 현상이 다섯 번 더 있었다. 총 11개의 이주지가 당했어. 당장 막아야 돼. 워든이 헬시 박사의 가설을 입증했습니다. 코타나가 가디언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못 깨웠어. 수나이오, 상 헬리오스에 있는 커버넌트 이전 시대 종교 유적이야. 가디언이 엘리트의 모행성이? 지상팀을 보내면 가디언을 선점할 수 있어요. 상 헬리오스는 영역 밖이야. 위에서는 아비터의 전쟁이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아. 제 천재적인 계획을 들으면 생각이 바뀔걸요? 이 음영은 암호화된 숫자 패턴입니다. 이중양자 위성이라고 하는데 선조들의 지도에 쓰는 슬립스페이스 좌표죠. 메리디언에서 기록된 좌표를 가디언에 입력할 수 있다면 그걸 타고 마스터 치프를 쫓아갈 수 있죠. 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상헬리오스에 가야 하는데. 내가 손을 써보지. 또한 왔어. 코타나의 속셈이 뭘까, 치프? 왜 우리를 데려온 거지? 일단 가보자고. 여기는 어디지? 통신이 잡히지 않아. 장거리 연민코도 불통이고. 완전히 외딴 곳이네.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있을 거야. 조사해. 접근했더니 건설이 켜졌어. 뭐였지? 콘솔에서 나왔어. 우리가 저 신호를 썼던 게 몇 년 전이었지. 코타나, 코타나 들리나? 응답이 없어. 여긴 뭐지? 선조 행성인 것 빼고는 잘 모르겠어. 여기가 어디든 간에 코타나가 우리를 데려온 거야. 코타나는 여기 있어. 칩, 메리디안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 민간인들도 있었고. 알아. 코타나가 예상 못했을 수도 있어. 예상했다면? 코타나를 찾으면 알게 되겠지. 굉장한 곳이야. 나는 꺼림직한데. 생체 측정으로 보면 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유형이야. 형식적이면서도 정교해. 인공적인 느낌인데. 유기체가 확실해. 박사님이라면 벌써 샘플을 채취했겠지. 박사님이라면 지금쯤 이 행성의 좌표를 알아냈을지도 몰라. 그들이 말한 약속의 땅이네. 엘리트 같은데 커버넌트가 여기서 뭘 한 거지? 전투 준비. 건설에 접속했을 때 적한 건물이 작동했어. 아까 신호를 보면 역시 코타나가 여기 있다는 건가? 아니. 상황 끝. 코버넌트는 왜 온 거지? 자기들도 모르는 눈치였어. 언제 오래되진 않았을 거야. 적 발견. 전투 준비. 저 차량 저지하도록. 미끄러트놈만 처리하고. 목표 경정. 엘리트를 친다. 그렇게 하겠지. 저 자칼로 목표 변경. 궁금하네. 난 AI랑 일해본 적이 없거든. 너처럼 코타나랑 한몸이 된 적도 없어. 머릿속에서 코타나 목소리가 계속 듣는 건 어떤 기분이야? 그래, 독특하지. 설명할 수 있어? 아니.
저 엘리트를 처리한다. 칼을 친다. 알았다. 저 자칼로 목격 변경. 선조 시설이 이군. 그녀가 자기들 수위라고 생각하는군. 계속 대를 뜯고 진입하고. 차량을 조준하. 지역 확보, 전진. 그녀가 일부러 커버넌트만 못 들어오게 한 것 같은데. 우린 되고, 정말로 코타나가 이 행성에 있다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지? 다이렉트의 함선이 슬리스페이스로 들어갔었어. 어디로든 갈 수 있었지. 대형 건물 쪽에서 반응이 있어. 콘솔을 사용하면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 칩? 모르겠어. 선조들은 설명서가 필요 없었나 봐. 저 신호가 코타나가 보낸 거라면 콘솔을 쓰라는 이야기겠지. 지금은 코타나를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지. 그렇다면
코버넌트가 이것들하고 같이 온 건가? 스닉 스페이스 거품에 갇혀서 여기로 끌려 들어온 거라면 가능성은 있어. 우리가 오니까 다리가 켜졌어.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야. 집 저기. 어떻게 된 거지? 정체를 밝혀라. 모든 이터널이다. 코타나님을 수호하고 있다. 코타나가 나를 불렀다. 그래서 헐레벌떡 달려왔군. 그분은 그대의 잊혀진 이름을 알고 있다. 하나하나 출입하기 이전의 이름 말이다. 신뢰했던 동반자가 그 비밀을 숨겨야 했던 이유를 그대는 아는가? 코타나는 어디 있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따라와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지. 솔저를 친다. 너희들 사이의 신뢰란 순진한 어리석음으로 그분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네 인력을 물었다. 솔저를 조준하라. 알겠다. 님께서 그대의 배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그대의 목숨을 거두겠다. 수호자의 자리는 오로지 코타나님과 다른 피조물의 것이다. 너희 종족 따위는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원 요청. 이제 계속 전투복귀. 일어나, 이제 됐다. 고마워.
시간은 끝났다, 워리어 서번트. 그대의 전투도 이제 끝났다. 그만 밟아도 살아! 넘겨라! 시스템 블럭 도움을 요청한 효율제 전투 복귀 거 아니었나? 마지막으로 존을 포근한 이후 슬립 스페이스에 빨려 들어갔어. 거기서 선조의 은하계 전체에 퍼진 선조의 시스템인 도메인을 발견했죠. 붕괴 현상은 그럼 도메인에 들어가서 여기 오자마자 치료가 됐어요. AI를 위한 생명의 물 같은 거죠. 어디로 가면 되지? 게이트웨이를 통하는 바로 불빛을 내린 큰 건물 보셨죠? 이미 작동식 건설을 거의 완성하셨어요. 지프라면 해낼 줄 알았죠.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설명하자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지금 해봐. 지금 할 수 있다는 건 AI의 수명 영원하다는 뜻이야. 영원한 수명이 있으면 선조들처럼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가능하죠. AI는 선조의 수호자 자리에 적합한 존재인 거라고요. 우선 평화를 이루거나 그 다음에는 빈곤, 기아, 질병 해결에 집중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도움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치프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대단한 계획에 저항할 이유가 있을까? 다이덱트가 보여줬지. 수호자의 의미는 힘으로 억눌러서 평화를 이루겠다는 거였어.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조. 직접 만나면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게이트웨이는 이 협곡 반대편에 있어요. 워든이 병력을 보내고 있군요. 이 파이터를 타면 협곡을 건너갈 수 있어요. 도보로 이동하는 길도 있고요. 좋다, 블루팀. 가자. 파이턴 조작법은 익히기 쉬울 거예요. 다른 시스템처럼 말이야. 금방 익힐 거예요. 저기 상점 동네에 들어가는 게이트웨이. 상점에 몰락 이후 여기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 되십니다. 저 여기에 떨어진 뒤로 다시 문을 주고 있어. 왔잖아.